강원도 원주에서 온 박혜선 사모입니다. 근데 앞전에 사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전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잘 하시고 편안한 분위기신데 이 딱딱한 남북 분열왕조로 제가 잠을 선사해드리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남북 분열왕조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여러 왕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로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 왕들을 평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쉽고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한민족 두 국가가 되면서 통일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과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는 BC 931년 남북 분열 이후로부터 BC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으며 동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들의 사역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퇴역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왜 분열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호소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으니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그 강력함의 표현으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같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이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야 됐다는 계획을 품으십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어리석은 판단은 아버지 솔로몬의 후반부 잘못된 정치적 행위와 제사장 나라에 소홀했던 그의 모습의 영향이었고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쓴 책 회개의 책 전도서를 르호보암은 나이 40이 되도록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건축 엘리트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반부에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국력과 경제력을 갖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이 낸 세금의 대부분을 아버지 솔로몬 때처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가짐으로써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기 원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1년에 3번씩 남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그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절기의 날짜도 자기의 마음대로 바꿔버림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형식을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평가하십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무엇이며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길은 그 우선순위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간의 나눔이 있으며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정치의 도구화로 이용함으로써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반면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지그재그로 반복하면서 불안한 정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의 특징 중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호세아로 끝나는 중간에 주요 왕조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이던 오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시킵니다. 이 이세벨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버리게 하는 장본인이지요. 참 믿지 않습니까? 이세벨. 이름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악한 여인이지요. 북이스라엘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이냐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차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악한 시대를 바꿔보려고 갈멜산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멜산의 대결.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요. 당연히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고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 기손 시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악했던 아합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엘리야의 승리를 알고도 이세벨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합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요? 제가 통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부분이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의 아픔이고 엘리야의 고통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러셨겠구나, 답답하셨겠구나 정도였는데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통성경으로 몇십 번을 이 부분을 읽는 동안에 제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 때문에 울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또 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성경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갈멜산의 승리로 단번에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만들어내지 못했을지라도 곧 봄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도 또 해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악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난다는 이유로 거짓 증인과 거짓 누명을 씌워 아무 죄 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토지법은 오직 그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단지 백성들에게는 경작권만 있을 뿐입니다. 나봇은 그 사실을, 그 법을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불의한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인 것입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과 이세벨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던 중에 아합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아합 가문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중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너무도 가난하여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가져온 빈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또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는 곳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을 제거해주는 기적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머물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이웃에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도끼를 물에 띄워서, 수면에 띄워서 그 도끼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그 당시 가난했던 제자들의 형편과 그 시대 선지자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하려고 그렇게 그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숲도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이어갔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며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책임지기 위한 엘리사의 노력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제자 한 명을 시켜서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명했으며 또한 제자를 시켜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선언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 등 다른 나라 왕들의 위임권과 임명권과 통치권도 갖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지자 제자들이 믿고 사역하게 합니다.
이제 예후 왕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오므리 왕조의 제약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폐하고 예후 왕조를 새로운 왕조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으며 많은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예후의 칼날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가져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보이며 다윗의 길로 가는 것 같았던 예후가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후를 포함하여 북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우신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학습하고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꿈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예후가 예루살렘에 예물은 바치지 않고 그 당시 강자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은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번져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그 뒤를 잇는 아들을 통해 남유다에 전체적으로 바알 숭배를 퍼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 동안 키우게 되죠. 남유다 아달랴의 통치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달랴는 폐위를 당하고 국가의 주도권이 요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퇴락한 성전도 새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는 또다시 타락의 길로 걷게 되면서 남유다 또한 제사장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한편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변함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번영했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공과 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 시대가 죄악으로 참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불이 따로 없는 가난한 노숙자들은 밤이 되면 겉옷을 덮고 자야 하는데 낮에 전당 잡힌 겉옷을 찾을 능력이 없어 밤이 와도 그 추위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름궁, 겨울궁을 지어놓고 상하 침대에 누워 살찐 양들을 요리하고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명시된 약자보호법이 도무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아모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모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로 인해 아모스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타들어갔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질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마도 고멜은 그 바알의 신전의 여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호세는 이런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 사랑하는 동안에 고멜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런 남편의 사랑을 몰라주고 여전히 이전에 행해오던 음행을 계속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멜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 2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줄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셨건만 2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의 줄을 한 번도 이어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는 속태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슴은 무척 아프셨을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북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착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수고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 가운데 바다에 빠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니느웨로 보내집니다. 어렵게 니느웨에 도착한 후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습니다. 3일이나 걸리는 큰 니느웨 성을 고작 하루밖에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불평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요나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방렁쿨로 인해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렁쿨이 없어지자 또다시 요나는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니느웨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하물며 그토록 정성을 쏟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